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슬비가 내리는데 아주 일산 모든 게다 안개로 가득 쌓였습니다. 네, 저희는 하남시로 고추를 심으러 갑니다. 친구가 있어서 오늘 고추 모종을 한다 그래서 새벽같이 저도 함께 동참을 하고 싶어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비가 오면 우비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저번에 갔던 친구네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조안면 그쪽으로 가면 엄청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밤이 아니라 아침입니다. 와, 잃어버린 우산. 제가 항상 이렇게 운전을 할 때면 나도 몰래 흥얼거렸던 그 노래였던 노아 좌회전 남양주. 지금은 두물머리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 조안면 쪽으로 제가 들어갈 겁니다. 와, 비가 오면 신기가 참 불편할 것 같은데 큰일이네. 와, 아침잠을 거의 포기하고 친구를 돕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는 한명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6시 반에 아예 산이 우무에 덮였습니다. 어제 친구가 친구 집에 왔는데 이 마을에 와서 저 뒷골목으로 갔는지 헤맸다고 해요. 그래서 하남시에서 와서 마을길을 헤매다가 3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한번 갔는데도 찾아갔는데 말이죠. 밤길은 더더욱, 와, 파시가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마늘도 코끼리 마늘종이 올라왔겠다. 진짜 이파리가 노래졌는데요. 출근길, 어떻게 차를 이렇게. 우와, 차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우무가 다 덮여갖고 보이질 않습니다. 왜 길에서만 남았는데 저분이 벌써 알아서 비켜주네요. 역시 와, 이게 뭐지? 배나무인가? 뽕나무?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여기가 외길이라서 좀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와, 돌미나리가 그냥 밑에 가득입니다. 와, 여기로 오디 따먹으러 와야 되겠네요. 거의 오디가 이럴 때쯤 되지 않았나요? 방아다리, 방앗간이 있었나?
벌써 매실이 꽃이 져버렸네요. 이건 되게 오래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마무리 되게 예쁘구나. 역시 담장을 만약에 할 때 이렇게 딱 낮은 담장이 예쁜 것 같아요. 와, 앞산이 정말로 아름다운데. 운무에 가득 덮여버렸네요. 동생이 나보다 더 빨리 온다고 어제 브레이크 시간에 소주를 한 병을 마시더니 그냥 신경질을 내고 난리야. 마을 예쁘죠? 새울. 내봉산이라고 그럽니다. 뒷산이. 그 산이 굉장히 높고. 와, 여기는 진짜 공기 너무 좋겠다. 우와, 네, 지금 개인 엄청 물이 많이 쏟아지네요. 벌써 왔네. 신경질 많이 났어. 가면 돼. 와, 곧 그린 곳. 보스코스도 이렇게 마을 속에 있네요. 너무 아름답다. 오, 웅장합니다. 끊겠습니다.